자, 침입적 토지형 보시면은 어떤 지역이 있습니다. 자, 어떤 지역에 이 새로운 요소, 인자가 개입을 하죠. 들어오는 거죠. 개입을 해서 이 지역의 토지 이용 주체가 새로운 이용 주체로 바뀌어요. 저소득 이용하다가 고소득,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형상을 침입적 토지형이에요. 그럼 왜 들어오느냐? 들어오는 이유는 이 지역이 땅값이 싸니까 들어오는 거지. 싼 지역으로 이동하니까 지가가 상당히 낮거나 또는 조만간 개발 계획이 예정돼 있다든지 강한 끌어당기는 흡입력이 있으면은 침입을 유발해요. 그래서 침입을 하면은 개발돼서 확대가 되죠. 침입은 축소적 침입이 아니라 확대적 침입이 일반적인데 들어오면은 이 지역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존 원주민들의 저항을 초래할 수도 있고 또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적 규제와의 관계도 고려해. 들어오면은 개발 인허가 안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고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직주분리가 나와요. 직장과 주택이 분리되죠. 자, 도심에 사무실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도시 외곽에 주택을 두려는 형상이죠. 원인은요, 당연히 도심에 땅값이 너무 비싸. 지가 고형상. 또 우리는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 도심에서 규제가 강화돼. 서울특별시는 몇층 요즘 많이 나오대? 35층 이상 재건축 불허죠. 요즘 잠실 5단지가 뭐 50층 했다가 반려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35층 이하 뭐 이런 규제가 강화가 돼요. 규제가 강화된다든지 또는 외곽으로 교통체계, 전철 노선이 연장된다든지 교통체계 발달이 원인이 돼서 그 결과 뭐가 나타나냐? 우리는 도심에서는 어떻게 돼요? 도시 외곽에 있는 사람이 아침에 출근을 하기 때문에 도심의 인구는 많아요. 근데 야간엔 퇴근하니까 도심의 야간 인구는 텅텅 비어. 이것을 우리는 공동화라고 해. 도심의 무슨 형상? 공동화 형상. 이 공동화 형상을 우리는 도넛 형상이라고. 도넛. 여러분 도넛 아시죠? 가운데가 뻥 뚫린 도넛이에요. 도심에서 주간 인구는 많은데 야간은 텅텅 빈다는 거지. 도심의 가운데 뚫린 도넛 있잖아. 도심의 공동화 형상 또는 도넛 형상이라고 하고 또 교회는 와서 잠만 자는 무슨 형상? 이걸 우리는 배드 타운이라고 하죠. 배드 타운화가 이루어지죠. 배드는 침상 침대라고 하긴 하지 않고 침상 도시 번역을 하면 자 도시 외곽에 있던 사람이 도심으로 출근하는데 교통 체증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게 뭐죠? 직주 접근. 그래서 도심의 낡고 노화된 건물이 철거되면서 새 건물이 들어서면서 그 건물은 저소득층이 사는 게 아니라 소득이 높은 중고소득층으로 대체되는 형상이 나타나. 직주 접근에 따라서 자, 그걸 뭐라고 해요? 거기 여러분이 우리는 그것을 젠트리피케이션. 여러분 홍대 가니까 막뭐 플래카드 붙여도 돼. 젠트리피케이션 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 이것을 우리는 1950년대 후반에 영국의 루드 글라스라는 학자가 이것을 어떻게 돼 용어를 설명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번역을 하면요 도심을 다시 활성화한다 재활성화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는데 이것을 어떤 우리 연세대학교 하성근 교수가 이걸 뭘로 번역하면 도시 회춘화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도시가 회춘 안 하잖아요. 사람이 회춘하지. 회춘화 행상에서 많이 틀렸어, 학생들이. 13회 시험 출제할 때 이걸 학생들이 많이 틀렸어요. 도시 회춘화 행상으로 출제했어요. 같은 말인데, gentrification. 도심의 저소득층을 누가 대체한다? 중고소득층으로 바뀌는 행상. 용어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459페이지 부동산 개발이 나오죠. 자, 부동산은 3차원의 공간이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은 공간 개발, 공간을 창조하는 행위인데 거기 월포드라는 학자가 나오죠.
자, 월포드는 뭐가 나오죠? 거기 봤더니 토지의 계량물, 토지의 계량물을 생산하기 위한 토지 노동 자본 경 기업가적 경영, 기업가적 능력이 경영이죠. 이 기업가적 능력의 결합 과정을 개발이라고 하고, 또이 사회적 수요와 환경 변화에 따른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위한 시장 적응 과정을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죠. 자, 부동산 개발의 주체를 보면은 우리 공적 우리가 개발 주체 있죠. 공공 개발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부문이 있습니다. 한국 우리가 토지주택공사, 뭐 도시 서울 도시개발공사 뭐 이런 거죠. LH, SH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민간 개발 주체로서는 토지 소유자 개인이나 조합, 또 주택건설 사업자 뭐 이런 걸 의미하겠고, 또 공공 부문은 인허가를 담당하고, 민간 부문은 자금을 조달해서 민관 공동으로 개발하는 제3섹터가 있습니다. 제3섹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교재의 개발 과정, 월포드 얘기가 나오죠. 월포드. 자, 월포드 우리가 개발 과정을 한번 보시면은 순서를 한번 출제를 재작년에 했었죠. 자, 월 포드. 자, 월포드에 있어서 월포드의 개발 과정 순서 7단계가 나오죠. 이 순서를 우리는 12회 26회 시험에 출제된대. 자, 뭐가 나오죠? 첫 번째 구상 아이디어 단계. 이러면 어떠한 형태의 공간을 개발할 것이냐, 개발된 공간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나오고, 두 번째가 시험 지문에 요걸 주어야겠죠. 요게 한세 번, 최근에 세번 출제했는데 25회 시험에도 또 출제를 했었죠. 3년 전에 예비죠. 타당성 분석 단계. 자, 여러분 개발 사업 아직 안 했거든요. 아직 개발 사업 안 했습니다. 개발 사업을 한다고 예상할 경우에 이 개발 사업으로부터 미래 예상되는 현금 수입, 미래 예상되는 현금 지출을 고려 해서 이 계략적으로 우리는 계산을 해서 사전에 수익이 있나 없나 미리 수익성을 검토해 보는 단계. 시험에 꼭이 질문이 꼭 떠요. 계략적. 자, 세 번째는 이제 수익성이 있으면 개발해야 되니까 적정한 부지를 모색 확보하는 부지 구입 단계. 네 번째는 뭐죠? 우리는 타당성 분석 단계. 또이네 번째가 또 시험에 또세번 출제했었죠. 타당성 분석 단계. 자, 여러분이 토지의 지질 지세를 파악을 해서 설계 시공할 수 있느냐, 물리적 또는 기술적 측면의 타당성 분석, 토지 이용 규제로 있나 없나 법률적 타당성 분석, 또 수입 비용 비교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 그세 가지 중에서도 뭐를 중요시 여긴다? 경제적, 우리는 타당성 분석을 중요시합니다. 이 물리적으로 타당성 있고 법률적으로 타당성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수입보다 비용이 많이 들면 개발하기 어려워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그래서 중요하고, 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질문이 요거거든요. 타당성 분석의 결과, 개발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개발업자에 따라서는 그 개발 사업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채택될 수도 있고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질문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사업의 타당성 있다 없다 말하기가 곤란하다. 다섯 번째는 자금을 동원하는 금융 단계. 여섯 번째는 택지를 조성하는 건설 단계. 물리적 공간을 창조하는 단계로서 일곱 번째는 마케팅 단계가 나오죠. 21회 시험에 또 출제했죠. 마케팅 단계는 우리 개발 사업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여부는 개발 사업의 시장성 여부에 달려 있는데, 시장성을 우리 뭐라고 하죠? 이 매매 임대될 가능성,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을 말하죠. 이 여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개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임대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죠. 왜냐?
우리는 공실률을 줄이고 점유율을 높여서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요 세 가지를 많이 내요. 2, 4, 7 지문에 많이 우리가 출제가 되는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있어서의 여러분이 이 62페이지 위험 밑에서 일곱 번째. 자, 또 월포드는 부동산 또 개발의 위험이 있죠. 자, 부동산 개발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위험이란 요소가 항상 내포되어 있어요. 이 개발의 위험을 우리는 크게 세 가지. 또 작년에 또 법률적 위험에서 또 출제했었죠.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이 비용 위험이 있어요. 자, 이 법률적 위험은 법률적 측면에서 위험은 크게 또 두 가지. 공법적 측면과 사법적 측면에서 볼 수 있죠. 자, 공법적 측면은 대표적으로 뭐죠? 토지 이용 규제죠. 토지 이용 규제. 대표적으로 우리 토지 이용 규제입니다. 이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바로 뭐죠? 지역 지구제. 자, 그리고 여기는 소유권 관계라든지 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의 민원을 의미하죠. 자, 작년에 출제된 지문 있죠. 뭐죠? 우리는 법률적 위험 부담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미 개발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좋다. 이걸 작년에 또 출제했어. 23회 출제했고 27회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자, 시장 위험은 또 22회 시험에 나왔죠.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주는 부담을 얘기합니다. 자, 완공률. 완공률 100%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매수자가 부담하는 위험이나 가치는 어떻게 되냐? 위험은 점점 줄어들고 가치는 점점 높아지죠. 그래서 초기에 위험은 높기 때문에 높은 위험을 할인한 부동산 가치는 이렇게 낮게 돼. 어떻게 완공률 100% 갈수록 가치는 높고 위험은 줄어들죠. 이걸 우리 확인해 두시면 되겠죠. 자, 비용 위험은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수록 공사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이 비용상의 위험은 커져요. 왜냐? 이 추가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 위험이라는 용어 또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될 부분이죠. 자, 그러면 네, 여러분 주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이 464페이지 박스에 보면은 흡수 분석이 나오죠. 자, 흡수율, 흡수 시간 등을 분석해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게 흡수 분석인데, 자, 흡수율이라는 게 나오죠. 흡수율. 자, 여러분 과거 1년 동안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흡수되었는가 분석을 하는데, 이때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단위 시간 동안 우리가 시장에서 흡수된 비율을 흡수율이죠. 흡수율이 있고 흡수 시간이 있죠.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100% 분양 임대하는 데 걸리는 시간. 흡수율은 높을수록 흡수 시간은 작을수록 시장 위험은 점점 줄어들고, 흡수율 분석의 목적,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제 과거에 우리가 추세를 단순히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추세 및 현재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 미래의 흡수율을 예측을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시험에는 미래의 흡수율,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미래의 흡수율 파악 밑줄.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의 타당성 분석이 이제 나오죠. 여러분 교재의 465페이지 중간에. 자, 또 월포드는. 자, 월포드는 지금 요거 개발 과정, 위험, 타당성 분석 세 가지를 공부했는데 매년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월포드 얘기가 매년 나오는데 이 위험하고 개발 과정 그리고 이 타당성 분석 요 세 가지 중에서 매년 문제를 섞어서 출제해요.
작년에도 여기서 하나의 지문, 또 여기서 하나의 지문이 또 났어. 타당성 분석. 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인데 뭐가 나오죠? 우선 지역 경제 분석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역 경제 분석은 분석 대상 지역의 총량적 지표인 인구, 소득, 고용 등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 대상 지역에 여러분 분석 대상 지역에 모든 부동산의 수요, 모든 우리가 부동산의 수요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확인, 예측하는 작업을 지역경제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469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경제 분석은 거시적 측면에서의 분석을 말하는데 이 지역경제 분석을 토대로 해서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바로 시장 분석. 시장 분석. 시장 분석은 말 그대로 시장 분석은 특정입니다. 모든이 아니라 이거는 특정. 예? 특정 유형. 모든이 아니라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을 연구 분석하여 전반적인 가격 수준과 이 가격 수준의 동태적 경로를 분석하는 작업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나오죠? 우리는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시장을 뭐 한다? 세분화하고 공급되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시장을 뭐 한다? 차별화하죠. 그리고 분석 대상 지역을 우리는 상권으로 표현하는데 이 상권의 범위는 이 개발 부동산의 수요의 대체성 및 공간적 경쟁 부동산의 공간적 분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시장 분석, 자 지역 경제 분석과 이 시장 분석을 토대로 해서 시장성 분석, 요것도 작년에 또 출제했어. 시장성 분석 22회, 25회, 27회. 하여튼 시장성 분석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뭐가 나? 동일한 용어가 아니라는 것. 시장성 분석은 아까 늘 시장성 나면 요거죠. 개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상황, 현재나 미래의 상황을 파악을 해서 매매 또는 뭐죠? 이 질문이 꼭 나오죠.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 정도를 조사 분석하는 것을 시장성 분석. 꼭 요걸 출제를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또 주어진 입지에서 개발 형태에 따르는 수요자의 선호와 경쟁 환경을 분석을 하여 이 개발 사업의 시장 흡수율과 분양 실적을 극대화하는 토지의 최유효 이용에 대한 연구 작업이 시장성 분석을 의미한다. 자, 그리고 타당성 분석이 나오죠. 대상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지 여부를 분석하는 게 타당성 분석인데 여기서 성공적이라는 의미는 뭐냐? 우리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일 만한 충분한 수익이 있는지를 여부를 분석하는 거고 최종적으로 투자할 거냐 안 할 거냐 분석하는 투자 분석이 나타나겠죠. 이때 요 세 가지를 학자에 따라서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시장 분석이라고 하고 이 시장 분석이 선행 분석이다. 선행 분석이 되죠. 자, 이 두 분석을 우리는 경제성 분석이라고 해. 그래서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먼저 시장 분석부터 먼저 하고 나서 경제성 분석은 나중에 이루어져. 이게 후행 분석이에요. 그래서 시장 분석에서 구한 자료를 기출해서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 시장 분석은 대상 개발 사업이 시장에서 채택될 수 있느냐 예?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는 거죠. 예? 시장에서 채택 가능성 여부를 평가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을 말합니다.
채택 가능성 여부. 그래서 여기는 뭐에 초점을 둔다? 시장 분석은 개발 사업의 어디에? 시장의 초점. 개발 사업의 시장에 초점을 둔 연구고, 경제성 분석은 특정 개발 사업의 뭐를? 수익성 여부를 평가. 예? 이 수익성 여부를 우리는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개발업자의 결정, 여기는 개발업자의 결정에 초점을 둔 연구로서 후행 분석입니다. 수익성이 있으면 개발사업 채택, 수익성이 없으면 개발사업 기각, 이 최종적인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시험에는 계속 여기서 출제를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죠. 개념 잘 봐두시고, 471페이지 부동산 개발의 유형은 신개발과 재개발로 나누는데, 재개발 보시면은 거기 도시 재개발 시행 방법에 따라 보전 재개발, 수복 재개발이 나오죠. 자, 현재의 대부분의 시설을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노후 불량화의 요인만 제거하는 형태의 소극적 도시 재개발을 우리는 수복 재개발, 이걸 22회 시험에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계량 재개발이죠. 기존 우리가 물리 환경에서의 질적 수준을 높여서 도시 기능을 높이고자 하는 형태의 개발이 계량 재개발. 선진국은요, 선진국은 수복 계량 재개발을 중시합니다. 선진국은 우리나라는 뭐를 많이 해요? 철거를 많이 하죠. 노후 멸실 상태는 주택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부적당한 기존의 환경을 완전히 없애버려, 제거해서 새로운 우리가 시설물로 대체시키는 그러한 재개발이 철거 재개발, 우리나라에서 많이 행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철거 재개발이 가장 적극적인 재개발입니다. 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대한 정비 사업 여섯 가지가 있거든요. 뭐가 있어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주거 환경 관리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작년 시험에 그게 주거 환경 관리 사업 개념을 출제했습니다. 작년 시험에. 자, 거기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보세요. 도시의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인데, 자,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 거기에 밑줄 극히 열악, 색깔이 좀 있죠.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또 밑줄 극히 열악, 과도하게 나오면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야. 근데 극히가 빠져, 또 과도하게 빠지면 주택 재개발 사업이야. 근데 주택 재건축은 열악이 아니라 뭐죠? 양호로 바뀌어. 정비 기반 시설 양호, 열악이 아니라. 그리고 도시 환경 정비 사업 22회 출제했죠.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 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자, 주거 환경 관리 사업 작년에 출제했었죠. 단독 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보전, 개량, 정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고객이 통행하는 장소죠. 이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우리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가로주택 정비 사업. 요 여섯 가지 개념, 요게 시험에 가끔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 방식에 있어서의 유형이 나오죠. 자, 부동산 개발 방식의 유형을 보면은 토지의 취득 방식에 따라 우선 단순 개발 방식 있죠. 토지 소유자에 의한 자력 개발이로서 소유권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권리는 불변. 대표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 사업입니다. 자, 환지 방식은 26회 시험, 21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자, 환지 방식은 효율성이 낮은 토지를 효율성 높은 택지로 개발해서 환지 평가를 통해서 원토지 소유자에게 어떻게 원래 면적보다 적게
재분배합니다. 재분배 동그라미. 시험에는요, 이걸 매각으로 21회 시험에 한 번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재분배입니다. 재분배. 그래서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해서 택지가 개발된 후에 개발된 택지를 환지평가를 통해서 원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합니다. 자, 매수 또 수용 방식이라고 하죠. 매수 개발 대상 지역의 토지를 전면 매수를 해서 개발하는 방식인데, 환지 방식은 원래 면적보다 적게 환지되니까 권리가 축소되고, 이건 수용을 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완전히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권리 소멸이 돼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 대한 사적 침해가 가장 큰 것은 매수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 여수에 그 만원 버스 불난 거 봤죠? 할아버지 신어해서 뉴스 안 보셨어요? 그거 토지 수용 보상에 불만이 있어서 한 거예요. 예, 뉴스 나오대. 그만큼 토지 소유자는 사적 권리 침해가 가장 커요. 자, 그리고 혼합 방식은 환지 방식과 매수 혼합 방식을 혼합을 합니다. 혼합. 혼용 방식이죠. 예, 그래서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우리는 혼합하여 개발하는 방식인데, 요 세 가지가 가끔, 좀 작년에는 또 매수 방식 출제했죠. 24회, 27회는 요거 출제했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뭐 돌면서 가끔 이제 지문에 또 출제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이제 공영 개발, 이제 개발 주체에 따르는 개발 방식이 나오는데, 자, 이 내용들은 우리 다음 주에 나머지 개발, 관리, 마케팅, 평가 기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